카카오뱅크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정책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도상환 해약금은 대출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고객이 대출을 상환할 경우 부과되는 비용으로 은행 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가계대출 기준 국내 은행의 중도상환 해약금 수수료율은 0.5%에서 2% 수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액이 큰 대출인 만큼 중도 상환 해약금 부담이 적지 않은데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7년 7월 출범한 이후 모든 대출에 대해 중도 상환 해약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2월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 이후 올해 11월까지 만 명이 넘는 고객들이 중도 상환 해약금 면제 혜택을 받았고 고객 한 명당 약 132만 원의 해약금을 절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에 고객의 부담을 완화하고 더 좋은 혜택을 담은 상품을 선보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